자, 다이너마이트 2008이 열리고 있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대되는 또 하나의 명경기입니다. 바다 하리 선수와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의 격돌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브레임 선수는 이정です. 자, 명문 골든글로리의 멤버들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드림의 헤비급의 가장 촉망받는 기대주인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명문팀 골든글로리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고요. 네. 또 본인도 킥복싱 전적을 약 10전 정도 갖고 있습니다. 카와지리 타치아 대 다케다 코즈보다는 그 대결의 바다리드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그 둘 간의 입식 타격기에서의 레벨 차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대결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레벨 차이가. 앞서 경기에서는 카와지리 타치아 선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플라잉데이까지 구사를 하는 네. 다채로운 공격력을 선보여줬는데요. 아, 골든글로리에서 모든 기술을 다 연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왔던 오브레임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과거 K1에서의 전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글라우벨 페이토저 선수에게 KO패를 당한 적도 있고요. 네.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다 하리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 트레이너와 마주서서 끝말잇기를 하듯이 네. 서로의 감정을 한껏 쏟아주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바다리 선수인데요. 멜빈 맨업 선수의 모습이 아직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멜빈은 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경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멜빈이라도. 네. 혹시 그래도 좀 기대를 그러면 안습입니다 진짜. 나오면 안습이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다재다능한 네. 늘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보이지 않네요. 자, 바다하리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 상당한 야유가 터져나왔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 월드그랑프리에서 행동 때문에 많은 또 화제가 됐고 또 여기가 소위 K1의 홈이 아니라 바다하리에 대한 야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악역이네요. 예전 프라이드의 전당이죠.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입니다. 네. 195cm, 115.2kg. 알리스타 오브레임! 자, 조금의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키, 신장차는 한 2cm가량이 나고 있는데요. 2007 초대 스트라이크포스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역시 뭐 입식 타격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야유와 함께 바카리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헤비급 챔피언, K1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타이틀을 박탈당한 상태. 네. 자, 역시 종합격 투가들이 K1 무대에 섰을 때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기술의 세밀함. 그런 부분은 타격 전문 K1 선수들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신체적인 그런 강력함, 아주 단단함, 그리고 야성미 넘치게 휘두르는 그런 펀치들, 들이대는 그런 부분을 또 카와지리 타치오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네. 과연 이번엔 어떨지. 체중차가 한 10여 킬로 난다고 봤을 때 그 이상 가는 근육량의 차이가 커버링 올리고, 네. 자, 원투 회선! 턱이 들렸습니다. 자, 니키! 저, 알리스타는 자기가 클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자, 로킥, 알리스타 오브레인. 바다하리, 1차 충격을 좀 얻었는데요. 자, 하이킥 닿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대이변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네. 자, 원투 회선! 충격받았습니다. 바다하리 그 다음 펀치가 거의 허공에 뿌려졌는데요. 네. 몸을 낮추고 바다하리의 그 카운터를 몸 자체를 딱 앵글을 낮춰서 피해낸 알리스타거든요. 네. 준비를 많이 했군요. 나름대로. 자, 라이트 카버링 해내고 들어갑니다. 웰선 스트레이트 잽. 역시 저런 순간순간에 바다하리 라이트 카운터가 무섭기 때문에. 자, 니키 웰선 데미지 받습니다. 다운됩니다. 아, 연타에 그대로 다운당하고 받은 바다하리. 알리스타 오브레인 선수가 정면으로 함께 주먹을 섞어보면서 어느 정도 맷집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또 웬일입니까, 이건. 자, 다시 파고듭니다. 오브레인. 자, 하지만 역시 바다하리는 카운터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자, 왼손 뒤로 다운입니다. 자, 2차 다운까지 연속 다운. 자, 왼손 2개 경기에 끝나버립니다. 알리스타 오브레인 선수의 KO승. 이게 웬일입니까? 아, 바다하리가 다이너마이트에서 무너진 충격, 역시 펀치력, 이 파괴력에서 밀렸던 것이 가장 큰 페인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네. 초반에 1차 다운 전에 한번 둘이 주먹을 섞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밀리지 않은 쪽은 오브레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롱스트레이트 이후에 네. 라이트 펀치 밀고 들어가는 오브레임의 모습, 왼손에 턱이 들렸던 장면이죠. 네. 그 다음부터 무릎 공격은 연타. 저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역시 알리스타 오브레인이 바다하리의 카운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특히 아까 잠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오죠.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네. 바다하리 선수의 표정입니다. 지금 보세요. 몸을 낮추고 각도를 낮춘 다음에 커버링을 올리고 펀치를 휘두르는. 자, 알리스타 오브레인 선수 오늘 그야말로 대열을 낚아버렸습니다. 네. MMA fighters and for everybody who think respect is important. There you go. 종합격투기 선수 여러분, 종합격투기 선수를 존경합니까?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자,